네, 안녕하세요. 럼피감TV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축구화는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하나는 모큐리얼 베이퍼고, 하나는 X 버전이에요. X의 최신 스피드 포탈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플로우 제품이고, 요거는 15 제품입니다. 식견이 있는 분들, 축구화에 대해서 좀 식견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나라 리뷰어들 뭐 다만 이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제품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 그 브랜드에서 설명해주는 새로운 혁신성들이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 있는 뭐 오퍼도 그렇고 카본이 들어가 있다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제품을 소개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에어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소개가 되죠. 소개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축구화에 대해서 아니면 일반 소재에 대해서 약간의 식견만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논리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그리고 반논리적인가 하는 것들을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리뷰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리뷰어들이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논리적 모순을 지적을 하거나 하는 리뷰어 자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에어줌은 기본적으로 쿠셔닝 장치입니다. 그건 쿠셔닝을 위해서 개발이 됐고 물론 축구화에 이러한 쿠셔닝 줌을 집어넣었을 때 나이키가 얘기하는 거는 쿠셔닝을 넘어선 리액트 에너지 그러니까 리스폰스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리턴 에너지 이런 표시되는 여기서부터 쿠셔닝뿐만 아니라 이 쿠셔닝은 너무 말랑말랑하기만 한데 어느 정도 딱딱하게 만들면 리터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이죠.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반면 아디다스에는 카본을 쓰고 있는데 이 카본은 사실은 리스폰스 에너지 뭐 이런 거보다 1차적으로 탄력 여기에서 이 굽혀지는 카본 소재가 갖고 있는 탄성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견 리터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소재가 주는 리액트 반응 어떤 게 자극이 가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리스폰스 응답으로서의 이 리터닝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컨셉상으로는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줌과 카본은 그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소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F라는 신발을 쓰는 경우랑 스터드가 달려있는 이런 제품을 쓰는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TF는 어쨌든 간에 아웃솔에 스터드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는 대신에 미드솔이라는 중간에 쿠셔닝 장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품들을 보면 이 제품들의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미드솔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바닥이 아웃솔이라고 부르고 그 중간에 있는 요거를 미드솔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축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충격 흡수를 위한 거예요. 왜? 뭐로부터 충격을 흡수하느냐? 지면이 딱딱한 그라운드에서 이게 닿았을 때 발의 충격,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런닝화들이 수많은 런닝화들이 충격 흡수 장치를 중간에 달고 있죠. 달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온 러닝에서 만드는 러닝화인데요. 여기에 바닥에 지금 마우스 이 온 러닝 같은 경우는 특이한데 이 클라우드 택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 바닥에 아웃솔은 지금 요 부분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과 미드솔의 경계를 없애는 특이한 구조의 그 신발인데 어쨌든 간에 많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는 보강으로 이렇게 까맣게 해놓긴 했어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두꺼운 이 클라우텍이라는 거를 여기다 부착을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쿠셔닝입니다. 그런데 나이키에서 줌을 만들었을 때 1차적인 목표는 어쨌든 그거는 쿠셔닝이에요. 어쩌는 형태로든지 쿠셔닝을 확보한다 하는 게 나이키의 에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죠. 그러니까 에어 맥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에어를 최대한 많이 넣은 제품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에어맥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리액트를 쓸 수도 있고 루나론을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장치들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였다고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런 스피드, 이게 플로우죠. 플로우에 들어가 있는 카본은 충격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이 카본은 카본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카본을 휘게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예를 들면 TPU라든지 뭐 페박스라든지 그런 아웃솔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과 비교해서 더 많은 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키가 2007년 정도에 TM4 제품들에 그 다음에 TM4나 뭐 모큐러 이런 데다가 카본을 처음에 넣었을 때는 3레이어 카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3레이어라는 거는 얇은 카본 시트를 세 장을 결합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냐면 3레이어 카본은 고강도 탄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고 움직이는 것만 자체만 하더라도 발 자체의 발바닥으로부터 이 카본을 굽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이 소모되고 카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딱딱함 때문에 발에 심한 통증과 피로도가 왔기 때문에 결국 3레이어의 카본을 나이키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고 그 다음 몇 년 뒤에 있다가 다시 2레이어로 카본을 냈지만 결국엔 또 실패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카본이라는 거를 나이키가 쓰질 않아요. 나이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 카본을 쓰기 시작한 거죠. 고스티드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미즈노의 알파도 이제 그 카르보라고 부르는 카비텍스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옴브로 악셀레이터 일본 제품에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 험멜에도 들어갔었고 그래서 일본 브랜드 일부도 지금 들어가고는 있긴 해요. 근데 알파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간 건 상당히 예외인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오나 레블라나 이전 모델들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식스도 지금 축구의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푸마도 그렇긴 하지만 두 브랜드도 역시 이 카본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카본은 축구화에 적합한 소재가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는 앞쪽 점의 면에 한해서만 카본을 넣었어요. 이거는 최근에 운동화들 특히 마라톤 운동화들 그런 마라톤 운동화들에게 전부 다 이제 러닝화에 그 카본이 들어가면서 카본이 유행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단거리의 육상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파이크에도 카본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본 그 푸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최고 사양의 스파이크들을 보면 카본을 쓰질 않는 건 아니고 과거에는 요 앞쪽 부분에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이쪽 뒤쪽 부분들은 얇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되게 부드러운 형태로 여기가 잘 휘어지도록 만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육상화들이. 그러나 지금은 단거리의 중거리 이하 경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육상화들이 요 아웃솔 부분에 지금은 일부 TPU 소재가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굉장히 고무처럼 고무 같은 게 들어가서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 여기 앞쪽에 스파이크들만 꽂혀 있는 형태의 육상화에서 조금 더 바뀐 형태죠. 그런 형태가. 자, 근데 두 브랜드는 이 지금 아디다스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본도 아까 일찍 말씀드렸듯이 벌써 2006년, 7년에 나왔던 거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기술이고 에어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오래됐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에어줌이라는 토탈 이런 게 나온 게 이미 99년 뭐 이런 시절이니까 99년, 2000년 이런 시절이니까
그 전혀 새롭지 않은 기술인데 그 기술 자체도 이미 오래전 거이긴 하지만 똑같은 최고의 스피드를 내는 축구화라고 스피드형을 강조하고 그래서 공격수를 강조하는 축구화들이 사용되어 있는 기술은 이미 10년, 20년 전 기술이라 이거예요. 오케이. 과거에도 그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자. 다시.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딱히 지금 다른 기술을 개발할 수 없으니 과거에 썼던 것 중에 쓸만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여기다 줌을 다시 넣어보자. 왜냐하면 인조구장이 좀 딱딱하더라. 대부분이. 그러니까 인조구장에 사용할 수 있게 에어줌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FG 구장도 FG도 이 SG는 아니니까 어쨌든 SG도 좀 딱딱한 그라운드면 에어줌을 넣으면 편해지지 않을까. 오케이.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에어줌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골고루 펼쳐놓으면 두께를 더 얇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줌의 실제적 효과는 좀 덜하고 발은 조금 더 편해지지 않나 하는 식으로. 사실은 에어줌이 있고 인솔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리터닝 에너지를 기대한다. 그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정도 스터드가 들어갈 정도의 인조구장이라고 하면 이미 인조구장 자체의 고무나 고무칩이나 잔재 상태가 웬만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구장이라 그러면 사실은 에어줌을 쓰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인솔 두께 조정으로도 얼마든지 쿠션형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본형 인솔들이 지금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레이트에 까는 것보다 각 선수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내가 좀 더 그 탄성, 슈즈의 반발성을 확보를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뭐 유행하는 것처럼 카본이 들어가 있는 인솔 같은 걸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에어를 쓰는 것보다. 왜냐하면 에어는 쿠셔닝이 많으면 발의 안정성이 해쳐지고 발을 짚을 때 그 다음에 에어 자체로서 쿠셔닝이 없어지면 에어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제품들 축구화에서 에어가 빠졌던 게 이미 오래전에 빠졌고 그 다음 다시 예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다시 부활이 된 상태. 근데 아디다스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에 갑자기 카본을 썼냐. 물론 FG니까 딱딱한 그라운드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FG라는 딱딱한 그라운드를 가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 모델에 이제 SG를 사용한 선수들이 많이 있긴 한데 유럽에서는 FG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천연잔디고 잔디가 촘촘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이 충분히 그 스파이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조건이 되고 그 다음 물이 좀 뿌려져 있어서 경기 때는 여기에 있는 스터드들이 그라운드 잘 박히는 상황이다. 그 경우에 신발의 탄성을 이용하면 스피드를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논리겠죠. 결국에는 아디다스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딱한 타이탄 트랙을 뛰어야 되는 육상 선수들의 스파이크에는 그 전면부 이런 데다가 줌을 넣지 못해요. 왜냐하면 강한 힘이 가해지는데 거기에 발목이 돌아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착지에서. 그래서 슈즈들의 여기에 플레이트들이 굉장히 단단한 그 플라스틱 축구화에 사용되는 아웃솔처럼 그게 사용이 되고 거기에 핀이 꽂혀 있는 형태인데 스파이크가 그거 말고 지금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쪽 부분에서 이제 그 플레이트를 갖추는 형태로 좀 나오는 정도고 기본적으로 단거리 육상화나 이런 데서는 줌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기록 경기에서는 특히. 근데 그러면 줌이 들어가 있는 운동화들이 어떤 거냐. 장거리일 때는 러닝화들에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푸마든 뭐 온러닝이든 뭐 아니면 그 호카든 어떤 브랜드든지 유행하고 있는 뭐 브룩스든지 뭐 다 그런 제품도 소코니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쿠셔닝을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속도를 얻기 위해서 빠른 그 리스폰스 리터닝 에너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본을 풀레인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풀레인지로. 근데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발이 움직이는 영역은 여기서 움직이는 건데 풀레인지를 집어넣는다 하면 이 뒤쪽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들어간다는 건데 왜 이게 요 앞쪽에서 여기까지 정도면 나오면 되지 않느냐. 왜냐면 탄성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디다스가 풀렌즈로 넣게 되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딱딱해지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앞쪽 부분만 있으면 그나마 좀 덜하지 않냐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아마 앞쪽 부분을 채용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런닝화 있는 경우에는 카본이 들어가게 되면 슈즈의 두께가 기형적으로 두꺼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본이 들어가 있는 운동화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 많은 힘이 들어간, 물론 힘이 들어간 대신에 이제 반발성을 얻을 수 있어서 그 치고 나가는 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빠른 스피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운동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은 특급 엘리트 마라토너들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가면서도 많은 힘이 과해지지만 그거를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선수들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런 두터운 종류의 그 플레인지 카본이 들어가 있는 신발을 사용하기 쉽지는 않다. 지금 이제 나이키에서 나온 알파 플라이 같은 걸 보면 앞쪽에 줌이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뒷부분과 배치를 하는 제품들도 나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카본의 탄성의 딱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신에 굉장히 두꺼운 미드솔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카본의 탄성을 이용을 하되 카본으로부터 전달되는 발의 피로도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라톤이나 뭐 중장거리를 뛰시는 분들이 어쨌든 뭐 40km를 뛰거나 아니면 20km를 뛰거나 한다고 하지만 일정한 스피드로 뛰는 것 자체도 뭐 쉬운 일은 아닌데,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10km, 12km 정도의 프로 선수들이 뛰는 상황에서, 물론 그라운드가 마라토너가 뛰는 딱딱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쿠셔닝이 있는 잔디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카본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보다는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딱딱함은 더 있기 마련이고 더 피로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제품을 신는 게 쉽지는 않죠.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아디다스가 이 카본 언론 제품들을 지금 이제 고스티드, 스피드 플로우, 스피드 포탈까지 갖고 오면서 카본을 그대로 쓰고 있고 다음 모델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뀔지 모르겠는데, 나이키는 에어줌을 지금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에어줌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만져서 눌러지는 이 쿠셔닝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이키는 뭐 지금 이런 것들이 거의 임시방편으로 그 혁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신발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요? 혁신성이 전혀 안 보이는 신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어프만 하더라도 지금 그 푸마의 퓨처에서 나오는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듀얼 메쉬 구조. 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나이키가 카피를 한 것이냐, 푸마가 카피를 한 것이냐 따져봐야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메쉬 어퍼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나이키나 푸마나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레이어를 지금 두 겹, 세 겹으로 쓰느냐, 뭐 안쪽에 어떤 식으로 이 이제 스켈레톤 구조를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홀드성을 지지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마다 경쟁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퍼의 경쟁을 다 떠나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선수들이 발을 딛고 뛰어야 되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 스터드를 제외한 이 자체가 두 브랜드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극명하게. 누가 봐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다. 왜? 하나는 쿠셔닝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는 카본을 집어넣어서 탄성을 이용하는 딱딱함을 희생시키려고 딱딱함을 네거티브한 요소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는 언스테이블한 거 에어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들이 리스크로 안아야 되는. 그런데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과 공학적인 내용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연구가 됐기 때문에 아웃솔 플레이트를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거를 두고 두 개 브랜드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왜 나이키는 카본을 쓰지 않고 이제 에어를 쓰느냐, 정반대로 아디다스는 왜 딱딱한 구장에서 운동하는 축구화를 만드는데 더 딱딱한 카본을 사용을 하느냐. 어째서 두 제품은
서로 스피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피드 스타일로 해당이 돼서 경량과 경량성, 그 다음에 뭐 어질리티 능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축구 경기에 사용되는 신발을 만들면서 어째서 가장 중요한 아웃솔 부분은 서로 다른 컨셉을 가졌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그 정반대의 두 제품, 같은 브랜드가, 아, 서로 다른 브랜드가 같은 운동 종목에 한 선수가 사용하는 신발의 플레이트의 컨셉이 다르다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모든 종류의 설명들, 여기에 카본이 있어서 뭐 스피드가 빨라, 여기 에어줌이 있어서 탄력성이 더 좋아지고 뭐 쿠셔닝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다 사기다. 사기. 다시 말하면 거짓말에 가깝다 하는 쪽에 갈 수밖에 없어져요. 이거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두 제품 다 어쨌든 간에 서로 명백하게 각각의 브랜드에, 각각의 브랜드가 추구한 바가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축구 경기에서 사용되는 행태, 선수들이 보이는 플레이, 동작은 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그라운드인데 어째서 하나는 쿠셔닝 소재를 사용하고 어째서 한쪽은 쿠셔닝과 정반대의 소재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 두 개의 신발이 어떻게 해서 동시대에 동일하게 판매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식견이 정말 있다, 축구화에. 그러면 각 브랜드들이 카본을 사용했을 때 이점으로 내세우는 거, 아니면 에어줌의 그걸 채용을 함으로써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한계 아니면 단점, 이런 것들은 각각의 브랜드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들이 장점만 있는, 에어를 썼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든지, 아니 카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상쇄가 돼야 되는 요소들이 반드시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신발들을 사시는 사람들도 그렇고 리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한 내용, 저 내용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파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발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거나, 특징 아니면 축구 경기라는 것 자체를, 아니면 축구 경기에 사용되는 그라운드의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라 이거죠. 리뷰어들이 단순하게 축구화를 파는 입장에 있다. 내가 아디다스 브랜드를 대표해서 아디다스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디다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설명을 한다. 근데 내가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아디다스 직원으로부터의 여러가지 이 제품의 특징을, 내용을 들었는데, 신어보고 나이키 한번 신어보고 오겠다 하고 나이키 매장에 가서 이 제품을 신어보고 나이키 직원으로부터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은 내용이 서로 다른 소재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서 각각의 축구화가 마치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한쪽은 쿠션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에 더 유리하고 한쪽은 카본이기 때문에 스피드에 더 유리하다. 그러면 쿠션도 넣고 이 에어줌을 넣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겠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두 브랜드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각각의 브랜드는 각각의 장점만을 내세워요. 문제는 각각의 장점만 내세우고 우리가 축구화를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단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발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카본이 들어감으로써 신발 자체가 엄청 딱딱해지고, 그래서 발바닥 전체에 선달되는 피로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신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에어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딱한 구장에서 마치 쿠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서 신발의 서드들이 특정 부위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라운드에 닿게 되면 언스테이블, 다시 말하면 쿠션에 의해서 발이 눌러지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상에서 불균형이 생기면서 밸런스가 깨지고 발의 홀드성, 안정성이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염려된다 이거죠. 반면 카본은 나이키에서 이 나이키 줌을 쓰면서 생기는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죠. 왜냐하면 카본에 의해서 스터드에 어느 측면이 닿더라도
개별 스터드가 개별적으로 발에 전달되는 각각의 충격을 발에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본은 스터드에 전달하는, 지면으로부터 스터드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그대로 발에 전달시켜주지 않을 정도로 단단함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반면 나이키는 각 개별 스터드 쪽으로 주변에 에어줌 쿠셔닝이 들어가 있으면 그 각각이 눌러지는 거에 의해서 편차가 발생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스터드가 많이 깨진다든지 플레이트가 금이 간다 그러면 사실 에어가 들어가 있는 쪽에서의 이 플레이트의 강도, 그러니까 불균형적으로 플레이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플레이트의 그 플레이트와 스터드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바닥이 깨지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딱딱한 그라운드일수록 더 자주 발생하고, 그게. 그러니까 두 제품을, 이런 제품들을 리뷰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리뷰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 제품에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다라든지 그렇게만 설명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거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이 손흥민이 신고 살라가 신고 뭐 그런 신발이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다 신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신어도 훌륭하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뛰는 운동량, 환경이나 내 족형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재들이 사용되는데 이 소재들이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각 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아디다스 제품을 저희가 리뷰를 할 때, 제가 이 X 계열의 제품들을 리뷰할 때는 우선 카본 때문에 사지 마라. 왜냐면 우리나라 신을 곳이 없다 하는 점. 이게 천연잔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잔디라고 하더라도 웬만큼 천연잔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역시 카본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또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신발들, 그 다음에 천연잔디 속에서 하는 그 훈련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이런 신발을 신고 그러한 높은 강도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피지컬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신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축구화들은 발의 피로도만, 아니면 부상의 위험도만 증가시킨다, 그런 결과를 얻을 뿐이다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이제 에이지이기 때문에 나이키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퍼라는 가장 인기 있는 나이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로이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대부분 인조구장에서 내가 운동을 하니까 이걸 써도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스터드 높이, 크기, 위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줌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게 되면, 이게 FG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FG라고 하면 사실 설명대로 더 쉬운데, FG인 경우에 뭐 쉐브론 스터드다, 아니 무슨 형태 스터드다, 블레이드 타입이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의 스터드의 배열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스터드들과 그 다음에 이 줌이 들어가 있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한쪽은 단단하고 그 단단함을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라운드에 균일한 힘이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 그렇게 되지가 않으면 발생하는 게 바로 프레시거든요. 스터드로부터. 어떤 스터드가 먼저 움직이거나 더 많은 어떤 그 쿠션 에어가 들어가 있는 쪽과 그다음 들어가 있지 않은 쪽, 아니면 에어가 들어간 쪽에서 직접 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차익을 발생시킨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 불안정성을 만들어준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품들을 구입해서 신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품들이 갖고 있는 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터드들이 과연 인조구장에서, 우리나라에 흔히 보이는 인조구장에서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근데 그립은 둘째치고 이 줌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실제로 발에 쿠셔닝이 많아서 편해지느냐, 그 다음에 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딱딱한 그라운드에서 강한 충격이 감으로써 이 줌의 에어 쿠셔닝 정도가 서로 달라진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 축구화를 소비하시는 분들, 일반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정도에 대한 것들은 신발을 보고 각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장점을 서로 비교해보는 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기능성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하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제가 카본이 들어가는 것과 쿠셔닝이 들어가는 이 두 개 제품을
비교를 하면서 각각의 많은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소위 말하는 축구화의 기능성,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미약한 한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뭐 이런 축구를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이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제품들이 서로 나오게 되면 각각의 눈으로 이런 제품들을 서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은 축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정보 가지고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하는 점이죠. 뭐 이 스피드 포탈과 나이키 이 두 제품은 어쨌든 간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피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여기에 가세한 게 미즈노의 알파, 그 다음에 뭐 푸마의 울트라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이 스피드 사일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사일로에 이제 서로 경쟁 상대들이 됐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뭐 미즈노도 알파 모델에서 지금 카르보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푸마만 유일하게 지금 카르바 이제 카본 소재들이 빠져 있는 상태. 물론 푸마도 운동화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카본을 넣어서. 그래서 그러나 축구화에서는 여전히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요소들 그 X 모델에서의 카본이 어느 정도 더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줌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하는데. 이미 줌이든 카본이든 나이키나 이쪽에서 이미 오래전에 실험을 다 했던 소재들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사용 편의성 발이 온전하게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아니면 편하지 않다 하는 이유들 때문에 아마 다음 모델에서 배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지금 아디다스는 어쨌든 이런 그 카본이 들어가 있는 X 모델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긴 하지만 프레테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코파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AG가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죠. AG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아디다스의 AG 문제는 지금 프레테가 출시된과 동시에 새로운 프레테 모델이 나올 때 어큐렛이라고 지금 명명됐나요? 에큐릿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제품이 나올 때 아마 AG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때 나오는 AG가 기존의 그 단순하게 FG 형태에서 그 소재만 바꾼 형태 소재나 길이나 이런 특성을 미세하게 바꾼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계를 좀 다르게 한 그 AG 스터드가 많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향후의 아디다스 제품들의 가능성들 코파 계열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좀 봐주면 아마 신발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 이 조금 더 사용의 편의성이 높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곧 출시되는 그 프레트 어큐레시 제품에서부터 또 AG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마 아디다스가 당분간 1-2년간은 나이키에서 보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구멍에 홀이 들어가 있는 이런 홀 타입의 AG 스터드나 아니면 미즈노나 뭐 다른 푸마 MG처럼 보이는 작고 낮고 개수가 많은 그런 스터드를 이 제품들은 아디다스에서는 당분간 못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디다스가 향후에 내는 AG 제품 지금 뭐 아디다스 제품 중에 그나마 신을 만한 거는 뭐 코파 아이콘이나 코파 퓨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플로우만 하더라도 이때는 어퍼가 굉장히 조금 부드러운 편인데 지금 포탈인 경우에는 어퍼가 너무 딱딱해져서 아예 신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이 이제 X 모델이 나올 때는 그러한 것들에서 어느 정도의 또 접점 그래서 어퍼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나 유연성을 갖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나이키나 푸마가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 뉴발란스도 마찬가지죠. 푸마의 퓨처, 그 다음에 울트라, 그 다음에 지금 뉴발란스 테켈라나 뭐 퓨론, 그 다음에 나이키의 지금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GX 이런 모델 다 비춰보면 결국에는 조금 더 어퍼들이 부드럽고 신축성 있고 유연성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가장 최신 모델이지만 미즈노 알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어퍼 전체가 단단함을 갖도록 하는 홀드성 이런 것들을 높이 갖도록 그러면서 어퍼는 얇고 그리고 내국성도 갖추고 방도품 방수성도 갖추도록 하는 형태로 가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프레텐 그 어퍼 자체는 사실 그건 기대할 바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약간의 변경 말고는 어쨌든 고무 돌기를 활용한다는 기본 컨셉상에서 그 고무 돌기를 붙여놔야 하는 인조 그 가죽의 한계, 인조 어퍼의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 어큐레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퍼 자체로부터 기대할 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대신에 새로운 디자인 삼선 로고가 굉장히 크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볼드하게 보이는 그 좀 디자인의 요소의 변화. 그 다음에 스터드에서 이제 과연 HG가 새롭게 좀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뭐 사실 아디다스를 진짜 신을 게 없어지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신발들이 계속해서 축구화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나이키는 아마 가장 빠르게 나와야 될 게 GX가 새로 나왔고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게 보통 TM4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TM4가 나오고 다시 이제 머큐리얼이 나오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새로운 TM4에서는 과연 에어줌이 또 들어갈 것이냐 그런 모델에 왜냐하면 GX에서 지금 안 들어가죠 줌이 그거를 보면 스피드를 위해서 쿠셔닝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스피드를 위해서 이 에어줌에 이 줌이 있다는 이유로 이게 리스폰스 에너지를 정말 발생시켜서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왜냐하면 육상 스파이크에 실제로 에어줌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러닝화로 제외하게 되면 단거리 스프린트용으로는 이렇게 단단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인솔에 의해서 상쇄가 되는 눌러지는 힘에 의해서 또 인솔에 의해서 탄력성은 이 쿠셔닝에 의해서 다 상쇄가 되니까 이러한 모순들 줌이 갖고 있는 이런 모순들을 서로 어떤 식으로 나이키가 포장을 또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처럼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예를 소위 말하는 혁신의 기술적 혁신에 대한 불신,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제공되지 않아 이런 신발들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재밌고 그 다음에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나이키 제품들이나 아디다스 제품의 기능성의 한계 아니면 기능성의 모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에 기능적 측면 이런 것들을 뭐 리뷰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리뷰어도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되면 브랜드 쪽에 설명해주는 것만 보고 이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너무나 진부한 제품들 어퍼도 그렇고 플레이트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엔 제가 진부하죠. 왜냐하면 천연 가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통이 분리가 되어 있거나 이런 제품들만 선호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런 제품들 자체가 제가 선호하는 제품들에 비해서 착화의 편의성이 낮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에서는. 어차피 제 나이에서 이걸 신느냐, TF를 신느냐, 뭐, 가죽, 천연 가죽을 신느냐 해서 100m 기로, 20m 기로, 30m 기로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무슨 점프력이 차이가 있을지도, 순발력이 차이가 있을지도, 왜냐면 딱 그건 개인의 피지컬 능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신발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바뀐다고 보진 않거든요. 다만 내 기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 중요한 요소인데, 뭐 사실은 뭐 디자인이 예뻐서 산다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새로운 제품이니까 산다 아니면 이런 제품들 느껴보고 보고 싶어서 산다 그러면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건 개인의 저기 뭐지 취향이니까 자유로운 선택이고 그러나 축구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각 신발들을 조금 구입을 하시고 비교를 해보실 때 그러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들은 역시 한 제품이 아니라 한 제품의 대척점에 있는 다른 비교로 군들 제품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보면 어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의 대표 사일로 스피드 사일로의 대표인 베이퍼 제품과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소위 스피드 사이로라 할 수 있는 X 모델 둘 다 스피드를 추구하는 모델에서 서로 정반대 컨셉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스피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퍼가 아니라 아웃솔과 스터드 구조인데 서로 다른 아웃솔과 스터드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들
를 가지고 이 두 제품의 서로 갖고 있는 모순성을 통해서 각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요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